묵상일기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정말 22장 이 말씀 이후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절정, 믿음의 본, 또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대하여서 그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라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 뭐 지금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혼란스러워한다거나 방황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3절 4절에 나오겠지만은 비록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지만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는 또 돌봐주시는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 믿었다라는 것,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 행위가 나왔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잘하나 못하나 어떤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처음부터, 사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에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를 성장시켜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에게 이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을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 말은, 그 뜻은 나의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런 정말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전한 희생제물, 온전한 믿음의 표본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이유는, 그 배경은, 그 목적은 나도 그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나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 배경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나를 키워주신다. 나를 만들어,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신다. 예수, 그의 믿음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가시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일 내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배우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내 삶에서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과정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숙되어지는 예수님의 지경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주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믿음의 도리를 알게 하시고자 하신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도 그와 같은 지경까지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나의 믿음을 더더욱더 크게 변화시켜 주시며 성장,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또 내일, 또 다른 하루,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하루를 마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